예, 부산 서구동구 곽교택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약 10년간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고, 형사사건만도 한 수백 건 변론해 본것 같아요. 우리 법사위에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출신들 계시지만, 이 사건 변론에 있어만큼은 뭐 저만큼 경력이 많은 분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본다면 저는 이화영 증인께서 굉장히 조금 희생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 사건을 보면 지금 9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신데요. 처음에 이 사건을 조사받을 때에 진술하신 내용하고 그 이후에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증언, 뭐 증거 조작이다, 검사의 회유다, 술자리 마련,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면서 본인에 대한 정상적인 변론의 기회를 놓치시고 오히려 본인이 받아야 할 형보다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뭐 검찰의 조작 사건이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사안이 희대의 사법 방해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주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신해서 지금 민주당 정파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본인이 하기도 싫은, 잊지도 않은 말들을 하게 되면서 본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5월에서 6월까지 이화영 증인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이런 진술을 합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있고,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답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 이런 진술들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런 진술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에서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그러면서 모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대북 송금 혐의 체념한 이화영, 제2의 유동규 되나, 민주당 비상,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민주당의 비상이 걸린 겁니다.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그것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고, 사전 사후에 다 보고가 됐다. 이런 이화영 증인의 진술이 민주당에 알려지자,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법 방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보도가 있기 직전에 이화영 증인의 측근인 이우일 씨, 그리고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당시 수석 부대표였죠. 이 둘이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 통화를 합니다. 민주당이 돕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이 7월 17일자 민주당 비상 언론 보도가 된 이후에 7월 25일 법정에서는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당시 피고인이던 이화영 증인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합니다. 배우자께서 검찰의 유화적인 변호인을 해임하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나가면 가족으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도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화영 증인이 배우자의 방금 그 발언은 제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정에서 밝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는 민주당 당직자와 함께 또 이화영 증인을
접견을 합니다. 접견을 하면서 옥중서신을 써달라. 검찰이 탄압한 내용을 자세히 써서 보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화영 증인이 또 거부를 하죠. 민주당의 1차 회유가 실패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2023년 8월 8일 법정에서는 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기존에 증인이 선임하지 않았던 다른 변호인이 법정에 나타나서 증거 의견서,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서, 그리고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자 증인이 이야기를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죠.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온 기존 법무법인과 계속 함께하고 싶다. 새로운 법무법인, 그러니까 새롭게 민주당에서 들임인 그 변호사와는 변호사가 제출한 기피 신청서나 증거 의견서 등은 나와 상의되지 않은 것이니 철회하겠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들이밀어 들어온 그 변호인이 법정에서 퇴정을 해버립니다. 민주당에서 2차 회유가 실패한 거죠. 법정에서 부부 싸움까지 해가면서 또 피고인과 상의가 되지 않은 이상한 변호인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변호를 하겠다 하다가 퇴정해버리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증인은 기존의 본인이 했던 진술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화영 증인의 배우자를 통해서 집요한 회유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었겠죠. 증인의 배우자는 증인을 접견한 이후에 박찬대, 안민석, 주철현 민주당 의원,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현근택, 김광민 변호사 등과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증인이 법정에서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면서 검찰 배후를 주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법정에서 증인이 했던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